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2월 15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2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1명 증가한 2,275명입니다. 6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53명으로 전주 50명 대비 3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명, 70대 12명, 80대 25명, 90대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90%, 80세 이상이 66%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2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7,241명 증가한 44만 4,328명입니다.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0만 4,339명으로 전주 대비 5만 1,464명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1만 4,905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확진자가 2만 8,26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주에 1만 4,992명 대비 1만 3,274명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20대로 총 2만 6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81명을 기록하여 전주에 4,680명 대비 6,201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9% 수준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5,905개입니다. 전주에 5,835병상에서 7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2,332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9%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2월 14일 18시 기준 69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2월 14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106개소,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는 19개소 운영 중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68,667명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334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31명입니다. 75,460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2월 14일 신규 재택치료 대상자 16,688명 중 집중관리군은 2,09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3%, 일반관리군은 14,591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일 기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65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은 1,348개소입니다. 의료상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상담에도 대응하기 위하여 각그 시군별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 어정구시, 군포시, 오산시, 어왕시 5개 시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처방된 약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도내 759개소에서 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모든 동네 약국에서 확진자가 보통 환자분들이 다니던 동네 약국에서도 약을 받을 수 있게끔 내일부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군에서 하던 해당되는 재택 진료자는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 자기의 의료 정보가 있던 동네 병원 통해서 의료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 거기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랍니다. 상담센터 및 병원 명단은 도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이 명단에는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병원이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2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05만
58만 9,778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6%에 해당합니다. 추가 접종자는 763만 4,249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56.6%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1차 접종률은 65.5%이며 기본 접종 완료율은 61.4%입니다. 어제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으로 기존의 비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 방식과 동일한 유전자 제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이며 특히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 재가 노인 등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를 중점으로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약을 희망하는 일반 도민은 2월 21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3월 7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도내 요양시설 오미크론 발생 현황 및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도내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 2건에 대해서 89명에 대한 확진자 등에 대해 확진자에 대해서 그 중증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 확진자 89명의 평균 연령은 그 76.6세로 확진자의 80.9%가 경증이었으며 중등증 15.7%, 중증 2.2%, 사망이 1.1% 발생했습니다. 이는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작년 9월에서 10월 도내 요양병원 5곳의 분석 결과 경증은 39.2%, 중등증 35%, 중증이 6.7%, 사망이 19.2% 발생한 것에 비해 중증 및 사망 환자 비율이 대폭 낮아진 수치입니다. 도내 요양원 및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난 1월 한 달간 23건 540명이 발생했으나 최근 일주일간 벌써 25건에 351명이 발생하여 감염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3차 예방접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4차 접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14일부터 면역 저하자 및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요양병원 시설 입원 입소자 중 3차 접종 완료자이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집단 감염 발생이 우려될 경우 3개월 경과 후 이런 접종도 가능합니다. 면역 저하자는 어제부터 당일 접종 및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고 예약 접종은 28일부터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은 자체 접종 또는 방문 접종을 통해 3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2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방 가능한 중증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일 확진자 접종으로 도내 재택치료자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재택치료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 의료기관, 상담센터,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3차 접종 참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